알고 계세요? 네. 올라 계세요? 마추픽추가 있죠, 그렇죠? 아, 원래는 제가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전망대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내려가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달고 있는 동물은 전망대까지 안 가고 자, 여기서 가서 높은 산이 와이나 피치입니다. 와이나는 정사람이고 별입니다. 언제나 사진을 보면 마추픽추와 와이나 피치가 하나이고 조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마추픽추를 표현할 때는 공중도시와 잃어버린 도시라고 해요. 공중도시라는 것은 밑에서는 보이지 않고 자 이곳보다 더 높은 곳이 올라와야지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공중도시라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곳이라 그래요. 잃어버린 곳이라는 것은 인파가 망한 곳이 1532년입니다. 1532년에 망해가지고 자, 이 마추픽추를 발견한 것은 1911년 7월 24일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하이럼 빙엄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곳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1911년과 1932년이라는 것은 거의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 이곳이 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곳이라는 거죠. 이 하이럼 빙엄도 처음부터 이곳을 발견하고 온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남미의 해방자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와 잔 마틴 장군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남미의 북쪽 볼리비아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자, 이런 곳에 해당한 사람은 자,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자, 이 시몬 볼리바르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발자취를 따라갔다가 그 사람이 마지막 점프가 이 산 너머에 보면 아이아코초라는 곳이 있는데 아이아코초에서 스페인 황실하고 그 다음에 해방군하고 나서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